됐나 봐요, 죽은지. 쓸만해요. 쓸만하더라고. 그래서 탈락을 해서 써야지. 가만히 있으면 누가 기름 갖다 준대요? 없는 잡목들도 제거해야 돼요. 아, 오늘은 진짜 허리 욱신하더라고 허리가. 에이구, 잠깐만. 허리 욱신하는 거야. 지인이고 내하고 뭔 관계 있답니까? 여기 길을 좀 내야 저 밑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나무를 주워올 수가 있어요. 좀 나무를 주워와야 되는데. 오늘 춥습니다, 날씨가. 으쌰. 이게 워낙 깊으니까 이 직접 이 정도 커도요, 애지가에 잘라놓으면 쑥쑥 들어갑니다. 밤에 대놓고 자면 됩니다. 아봅니다.
아따, 운동을 딴 데 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런 데서 하면 됩니다, 운동은. 운동은 일만 좀 약간 힘든 일 하면은 딱 운동이 됩니다. 그래도 고맙다, 너희들이 썩은 나무들이 있어줘서. 또 오늘 나는 또 수월하게. 제가 도끼질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도끼질. 나무가 저기 두 개 정도만 더 하면 오늘 오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밑은 계곡이라서 위험합니다. 연약한 사람은 하시면 안 됩니다, 이런 데. 밥만 자르면 되겠네. 이 정도면. 뭐 일도 아니네, 이거는. 자르는 게. 자르는 게 일도 아니야. 여기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있네. 하나가 더 있어. 이거는 이게 안 말랐으면 끌어올리기 힘들었을 텐데. 아우, 움직이니까 좀 덥네. 응? 저거 내가 올라가서 너를 땡기리라. 아유, 이거 중간에 좀 잘라버려야 되겠다. 잘라야 돼.
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.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저 길 닦던 데 해놓고 이제 저는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지금이 4시 정도 된것 같아요. 5시 정도면 무조건 철수입니다, 저는. 아무리 뭐 힘들 뭐 해도.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러면 이 깊은 심중에서 막 땀이 난단 말이에요. 이거 들어 올려서 이제 갖고 올라가는 게 제일 일입니다. 저 오늘 뗄라면 오늘 이제 또 저요 이제 밥값은 좀 어느 지간이 좀한것 같습니다. 뗄라면 해갖고 이제 들고 올라가겠습니다. 모두들. 여러분들은 저처럼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. 힘들게 사는 거는 그냥 저를 대리만족으로 저를 보고서 아,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, 너무 힘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 힘들게 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. 저는 요즘은 힘들게 한 6, 7시간 일하고 나면 꿀잠을 잡니다, 꿀잠.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받고, 그래서 또 내일을 또 시작하는 거니까, 여러분들과 나의 그런 인생은 다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, 모두 건강하시고요.